0904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입니다. 수고 많으십니다. 한프로님, 김도원 아나운서님,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이렇게 보내주셨고요. 종목은 오스템이고 매수가가 2,500원에 비중 30%. 오늘 급등했는데 내일이라도 던져야 할까요? 도와주세요.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. 자, 오스템이 오늘 상한가로 마감을 하면서 1,985원으로 종가가 끝이 났습니다. 최근에 임플란트 관련주들이 오르다 보니까 오스템도 함께 좀 급등을 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전문가님, 이분은 내일 매도를 하는 게 좋을까요? 아, 네네. 일단은 저 오스템 임플란트가 아니라 일단 오스템은 일단은 이제 자동차 부품 쪽으로 좀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. 아, 네. 네네. 그래서 오스템 같은 경우에는 오늘 또 호재성 이슈들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어요. 그래서 어떤 부분이냐 하면은 일단은 오스템 같은 경우에는 일단 보유하고 있는 357억 원 규모의 세종시에 있는 건물과 그 다음에 이 토지와 건물들을 한국콜마에 이제 양도를 하게 되면서 이러한 부분들이 좀 상한가로 조금 나타났습니다. 근데 다만 지금 매수하신 가격대가 2,500원 구간이다라고 한다라고 한다면 일단 내일 다시 한 번 더 큰 폭의 급등이 있다라고 해도 매수가 구간까지는 터치하기는 상당히 좀 힘든 구간이 좀 연출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다만 최근에 시장에 대한 이러한 좀 어느 정도 기조라던가 상한가 간 이후에 다음날에 주가들이라던가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은 분석해 볼 필요성은 있다. 라는 관점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특히나 차트에 대한 부분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좀 본다라고 한다면 일단은 상한가 이후에 급등을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다음날 대부분은 15% 내지는 20% 구간까지는 상승에 대한 여력들을 조금은 만들어 갑니다. 근데 내일 만약에 20% 정도 주가가 이렇게 상승을 한다라는 관점들로 좀 예측이라던가 이런 부분을 좀 해볼 때 20%가 올라가도 한 2,400원 정도 구간까지밖에 되지가 않거든요. 그렇다라고 한다면 내일 어느 정도는 아침에 수급이 좀 붙어주는 그러한 현상들이 좀 나타나는 시점에 매도에 대한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. 특히나 한 10%에서 15% 사이 정도 약 한 2,200원 구간 정도 되는 시점이 중요하게 좀 작용을 할 것 같고요. 특히나 오늘은 좀 어느 정도 거래량을 동반을 하기는 했지만 기존에 매일매일 조금은 깔려있던 그러한 거래량들이 좀 나타나주는 그러한 모습들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은 추가적인 그러한 시세 분출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좀 나타나기는 사실상 조금은 힘든 구간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시가총액 자체가 지금 550억 정도밖에 좀 되지가 않기 때문에 네, 과연 360억에 대한 이러한 부분이 어느 정도 한국콜마에 좀 양도를 하게 되면서 이러한 것들이 어느 정도 자산에 대한 이러한 부분들을 좀 어떤 식으로 좀 풀어갈 수 있는지는 내일 시장에서 조금 나타날 것 같은데요.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내일 한 10에서 20% 사이 정도의 구간에 어느 정도 적절한 구간이 좀 온다라고 한다면 그 구간에는 어느 정도 손절에 대한 부분을 염두를 해두시고 매도를 임하시는 게 요즘 시장의 트렌드에 좀 맞게 좀 대응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내일 시장 흐름 또 잘 체크해 보셔야겠고요. 참고하셔서 매도 전략 잘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.